오전장 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전장 특종 첫 번째 종목입니다. SBB테크, 로봇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SK텔레콤이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인 AI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로봇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관절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감속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SBB테크와 연결성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했던 이런 하모닉 감속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SBB테크 현재 1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3만 1000원까지도 가기도 하는 흐름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HFR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에 따라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이익 성장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하나증권 의견이 되겠고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3%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 6만 3천원에서 8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이러한 부분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4.3% 음봉전환됐고요. 34,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은 GSE 보겠습니다.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 지역 난방비는 34% 인상을 했습니다. LNG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미수금의 규모가 2021년에 1조 8천억이었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8조 8천억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수금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GSE가 한국가스공사 측에 천연가스를 원료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 장대양봉 나오고 있고요. 4,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예, 다음은 인벤티지 랩 보시죠. 이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 기업인 인벤티지 랩이 호주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알코올과 마약 중독 관련된 장기 지속형 치료용 주사제에 대한 임상 일상과 관련해서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주사제의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인벤티지 랩 7.3% 오르면서 9,640원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LNF 보겠습니다. 테슬라 영향을 받는데요. 이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연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여기에서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LNF가 테슬라에다가 공급하는 게 한 80%가량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LNF 2%대로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요. 19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LX 하우시스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5% 감소한 8,78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LX 하우시스가 외형은 축소되지만 내실 있게 바뀔 거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1% 강세 뛰면서 37,65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종이었습니다.